오늘은 DS5011 무진동 러닝머신을 재활 러닝머신으로 변신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대구에 계시는 고객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재활 러닝머신을 구입하셔야 되는데,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비싸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상담을 의뢰해 오셨는데, 저희 무진동 러닝머신에 재활용 러닝머신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 러닝머신 양 사이드에 가드를 장착해 주면 되는데, 그냥 말로는 또 쉽지만 막상 실행을 하게 되면 결코 만만치 않은 또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재활 러닝머신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일반 러닝머신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 생겨나는 것이죠. 자, 오늘 대구로 새롭게 입양될 러닝머신에 변신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평범한 러닝머신에 양 사이드에 가드를 장착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것인데요. 이 드릴을 사용해서 본체에 구멍을 내서 이 잡다한 이 부품들을 다 장착을 해 줘야 합니다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조립되어 있는 이 가드를 이쪽 러닝머신 옆면에 양쪽으로 부착을 먼저 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? 이렇게 장착이 되고 또 앞쪽에 안전가드가 들어가고, 물론 이쪽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. 가장 문제가 이 하단부에 고정시키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,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. 자, 기초 작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. 이제 드릴로 구멍을 깔끔하게 뚫어서 고정을 시키면 되는데, 생각처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혹여 몰라서 대구에 계신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서 작업 도중에 조금 스크래치는 좀날 수도 있을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미리 부탁도 드려놨고요.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재활 러닝머신은 일반 러닝머신과 다르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더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냥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, 건강을 위해서 이유 없이 써야 러닝머신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제가 러닝머신은
최선을 다해서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모든 분들이 편하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러닝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, 아직도 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. 자, 뚝딱 신기한 머신이 하나 새로 생겨났습니다. 러닝머신 발이 하나 더 생겼어요. 일단 기초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쭉쭉쭉 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DS5011 무진동 러닝머신을 재활 러닝머신으로 바꾸는 작업이 끝났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신체 자유롭지 않은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죠. 거의 완벽하다. 자, 이제 이렇게 DS5011 무진동 러닝머신이 재활 러닝머신으로 변신을 했습니다. 작은 거 하나에도 꼼꼼히 신경을 써서 앞에 가드도 이렇게 혹여물 안전사고를 위해서 가드도 설치를 했고요. 물론 이 안전가드는 높낮이가 조절이 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가장 편한 위치에 가드를 위치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높낮이 조절 기능을 추가했습니다. 사실 재활 러닝머신들이 일반 러닝머신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이유는 이 작업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. 그래서 아마 비싸게 받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, 그럼에도
특히 재활 러닝머신을 찾는 분들은 꼭 러닝머신을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,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, 가능하면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격 상승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건비나 이런 거는 거의 적용을 시키지 않고 오직 자재 부품값만 이렇게 추가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초도 물량이 다 나가서 이게 마지막 지금 남아 있는 자재 부품으로 조립을 했습니다. 제가 멀리 대구로 갈 것인데 또 보내드리는 일도 또 걱정입니다. 이게 과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조립은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긴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물건을 수령하셔서 건강을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남겨보면서 DS5011 무진동 러닝머신을 재활 러닝머신으로 변신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